여기는 신대방 역하고 만곡사거리 사이에 있는 아주 역에서 5분 거리 되는 거기다 큰 길가에 있는 천의 40입니다. 천의 40. 천의 40에 6층이고요. 넓이는 일단 넓이를 한번 재볼게요. 뭐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은 이제 대충 칩수만 봐도 얼마 정도 되겠구나 알 것 같아요. 2m 90에 2m 70입니다.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천의 40으로 A급은 아니에요. 천의 40으로 A급은 아닙니다. 요걸로 딱 조금만 더 크면은 좋겠는데 천의 40으로 A급은 아니지만 2천의 30으로는 괜찮습니다. 천의 40으로는 강추하지 않지만 2천의 30으로는 괜찮아요. 추천드리고 또 장점은 역에서 골목이 아예 없이 아예 큰 도로변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 CCTV는 모르겠네. 현관 도어락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아예 큰 대로변입니다. 지도로 보면 안곡사거리랑 신대방역 사이에 큰 도로 있잖아요. 그 도로에 바로 있는 건물이라서 그건 아주 좋습니다. 단점을 찾자면 화장실에 창문이 없다. 그리고 앞에 창문이 여기는 좀 막혀있네요. 호수마다 달라요. 여기는 창문 열었을 때 앞에 건물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보이네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철근 콘크리트와 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. 뭔 소린지 하지만 이제 너무 가깝진 않아서 채광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. 채광이 좋진 않지만 내가 역에서 위치를 조금 좀 세심하게 따진다. 골목 들어가면 안 된다.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추천하고요. 나는 사실 뭐 골목 가도 되고 뭐 그것보다 채광이 좋거나 아니면 더 넓어야 된다 하면은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보증금이 500이나 1000이 아니고 2000에 월세를 30 정도로 본다 하면은 그래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보증금을 다들 500에서 1000을 요 가격대는 가장 선호하시기 때문에 2000 이상은 잘 안 받아줍니다. 그래서 2500에 25까지도 얘기를 해놨거든요. 그래서 2500에 25면 위치나 이런 거 봤을 때 아주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가격으로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